자, 31번의 단어 한번 가볼게요. 단어. 자, 흔한이 뭐지? common이라는 거고, judgment, judge가 판단하다라는 건데, 그걸 명사형, 판단형, judgment. 그다음 warehouse는 창고예요. economy, 경제. 그다음 instruction 하면 지시사항. minimize, 이거 s로 쓰기도 하고, z로 쓰기도 해. minimize라는 거는 줄이다. 근데 반대말, maximize라고 하는 건 최대화하다라는 동사야. 그다음 productivity, 생산성, produce에서 온 단어지. 그다음 뭐야, politely,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instruct는 지시하다. 야, 이거 약간 명사형이 뭐야, 위에서? instruction, 그거에 나오지. 그다음 reduce는 감소시키다, 줄이다라는 거고, 그다음 flesh가 살이야, 살, 생선 살 같은 거 있지, 살. 그다음 adapt는 적응하다. 그다음 expensive는 비싼인데, inexpensive 하면 값싼, cheap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opposable, oppose가 반대하다야. 근데 opposable, 반대에서 있을 수 있는 거, 마주할 수 있는, 마주볼 수 있는 이라는 거고, 디스패치,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무슨 연예인들 디스패치에서 뭐못 뿌렸다라고 하잖아. 뭐 열애사 같은 건 디스패치에서 뿌리잖아. 디스패치가 발송하다라는 거야. 그다음 청크는 덩어리야. 지금 빠르게 보고 한글 단어로 시험, 아 한글 뜻으로 시험 보고 우리 나갈게. 지금 빨리 한번 쭉 읽어보고 바로바로 써보세요. 선생님 31번 바로 나갈게. 강한이도 지금 빨리 보고 선생님이 2분 정도 시간 줄게. 한글로 뜻 쓰는 거 봐. 자, 다본 사람은 31번 한번 너희들 선생님 준거 있죠? 그 교수, 저기 수업용 자료? 그거 보시고, 가은은 아마 수업용 자료 없을 텐데, 너희들 그, 처음에 시험지 봤던데 거기에다가 필기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는 거, 우리 요거 빈칸에 들어갈 거, 여기 단어를 넣는 거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외운 단어를 가지고 나오니까. We worry that. worry는 뭐예요? 걱정하다지. 우리는 대리아의 문장을 걱정합니다. 뭐라고 걱정하니? 로봇이 taking our job, 우리의 직업을 가져가. 하지만 just as common problem is that. 자, 다음의 문장이야. 자, 로봇이 우리의 직업을 가져가지만, 자, just as는 그만큼이란 뜻이야. 그만큼 common problem 뭐예요? 흔한 문제는 대리아의 문장이래요. 로봇이 우리의 빈칸을 가져가는 거래. 지금 대조적으로 앞에서 우리의 직업을 가져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만큼 또 커먼 문제가 job이랑 비슷한 그런 문제를 가져간다는 거야. 그게 뭔지 한번 보자. 우리는 빈칸을 맞추는 거야. 직업 말고 또 뭐를 가져가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자, in the large warehouse. warehouse가 아까 뭐라고 외웠어? 창고지. 창고인데 무슨 창고야?
So come and behind the scene of today's economy 라 그랬는데 자 봐봐 이게 전명구야 지금 in warehouses 얘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데 나머지는 다 꾸며주는 거야 창고 안에서 근데 큰 창고인데 무슨 창고냐면 behind가 뭐니? 뒤에지 behind the scene of today's economy 어디 뒤에? 오늘날의 경제의 뒤에서 매우 흔한이라 그래서 이 common이 형용사가 흔한이야. warehouse는 명사고 우리 명사는 형용사를 꾸며주잖아. 근데 형용사 뒤에 전명구를 따라 들어오면 뒤에서 이렇게 꾸며줘요. 자, 그러면 큰 창고인데 무슨 창고라는 거야? 오늘날의 경제 배후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매우 흔한 창고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날의 경제 뒤편에서 매우 흔한 창고.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거기에서 아주 큰 창고에서 Human Pickers. 근데 여기 지금 Pickers 따옴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를 강조하거나 약간 좀 사람들이 조금 약간 의미적으로 조금 이해해라라는 걸로 보면 돼. 인간은 Hurry, 서두른대요. 뭐 하느라고 서둘러? Around in grabbing products. 뭐 하느라고 서두르고 있어? 응? 맞아. 잡으려고 서두르고 있는 거야. 잡으면서 우리 요거 분사구문으로 가자, 얘들아. 이거 한번 줄쳐볼래? 지금 grabbing이 첫 번째 분사구문, moving이 두 번째 분사구문, 그다음 두개 나와 있나 분사구문. 자, 아무튼 봐봐. 자, 얘는 무엇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돼.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까지. 자, 인간들은 어디서 잘라볼까? 여기서 이렇게 잘하자. 인간 피커들은, 그러니까 이건 해석 안 합니다. 인간 피커들은 서두른다. 뭐 하면서? 잡으면서. 뭐를? 상품들을. off shelves 하면 어디 밖으로? 선반, off가 떨어진 거잖아. 선반에 떨어져서 어떤 물건을 잡으면서. and, 그리고 또뭐 하면서? moving them. 그것들을 옮기는 거야. to는 장소잖아. 어디 어디로? 이 뒤에 곳으로 옮기면서 인간 피커들이 너무 바쁘대. 자, 물건들을 선반에 띄워놓으면서 잡아.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운반해. 어디로? 그것들이 can be packed. 뭐 되어 있는 것? can be packed 하면 포장되어지고 and dispatched. 발송되어지는 곳으로 그것들을 운반하면서 얘네들이 바쁘대요. 창고에서. 우리 가은이가 자꾸 너무 왔다 갔다 가지고 화면을 나 하려면 어떡하지? 얘들이 알려줬는데 잠깐만 나를 고정하고 이렇게 하면 될걸? 그렇지 가은이 잘 똑바로 잘 듣고 있어 돌아다니지 말고 자 다시 인간 피커들은 막 바쁘게 돌아다녀 물건들을 선반에서 떨어서 잡아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여기서 댐이라고 하는 건 프로덕트를 얘기하겠지? 그것들을 운반해 여기서 웨어는 뭐뭐라는 곳이라고 보면 돼 어디 곳으로? 그것들이 쌓여져 있고 발송되어지는 곳으로 운반하느라 바쁘대요 창고에서 그 다음 또 이어서 가보자 자, in their ears 그들의 귀 안에는 뭐가 있어요? headpiece가 뭘까요? 헤드폰이야 헤드폰 근데 얘들아 이거 도치인 거 보이니? 도치 선생님이 전명구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주어 동사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도치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강조해 주는 거야 헤드폰들은 그의 귀 안에 있다라는 건데 귀 안에는 헤드폰들이 있어라는 거야 땡땡, the voice of Jennifer. Jennifer가 사람 이름이거든. Jennifer의 목소리가 나오는. A piece of software. 자, Jennifer라는 게 뭐야? 지금 동격의 컴마로 얘가 지금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야. Jennifer라는 건 piece of software. 소프트웨어의 한 조각이야. 니네 왜 아이언맨 보면, 아이언맨에서 막그 뭐지? 아이언맨, 그 기계음 소리 나는 그 있잖아.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누구 무슨 뭐 지금 나 지금 내 전력이 몇 프로 남았지?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뭐뭐 뭐 해주세요. 뭐 합니다. 뭐 이러면서 막 인공지능이 같이 하잖아. 기억나지? 근데 그 이름 뭐 부르는데? 아 무슨 여자 이름 뭐 있는데? 둘다 여자 이름이야. 여자 이름이야. 두 개가 있어요. 아이언맨. 아이언맨 그 인공지능. 인공지능 여자 이름 뭐지? 누구라고 부르면 걔가 네뭐 뭐라서 얘기를 해주잖아. 아 뭐지? 선생 아이언맨 진짜 좋아하거든. 아 뭐지?
빨리 찾아봐. 자비스. 자비스. 자비스랑 프라이데이. 아, 너무 기억나네. 기억나? 프라이데이 하면 뭐. 네. 뭐 하면서 얘기하잖아. 자비스. 막 기억나지? 걔네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제니퍼.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인 제니퍼라는 목소리가 헤드셋 안에 끼면서 tense them 말을 한다라는 거야.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될지. And what to do. 무엇을 할지를 말을 해준다는 거야. 컴마 ing는 무엇뭐 하면서 controlling the smallest details of their movement. 그들의 움직임에 가장 작은 세부사항을 조절하면서. 그럼 니네가 지금 상상이 가는, 니네가 지금 그려주는 인간의 모습이 뭐야? 기꾼형에다가 뭐 하나 끼고 제니퍼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 어디로 가야 될지 얘기해주고 무엇을 하면 뭐 이거 빼세요 저렇게 가세요 라고 한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또 이어서 제니퍼는요 breakdown. breakdown이 뭐예요? breakdown 쪼갠다. 제니퍼는 쪼개. instruction. instruction이 뭐예요? 지시사항을 뭐로 쪼개? tiny chunk. 작은 덩어리로 쪼개. 네. 자, 그 다음 to minimize. 그리고 또 뭐해? 뭐 하기 위해서? to minimize error. 뭐 하기 위해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maximize productivity. 뭐를 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작은 덩어리로 지시사항을 부순대. 그게 무슨 말이야? 오른손 올려서 저 선반에서 뭐를 꺼내. 두 손 말고 오른손. 왜? 그러면서 왼손은 뭐를 짚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아주 작은 청크의 단위로 이걸 줄인다는 거야. 왜? 에러를 없애고 생산성, 효율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For example, 우리 이해를 못할까봐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거야. 앞에 보세요. 현서야. 앞에 보세요. 예를 들면, let or then, 이거 중요합니다. let or then은 얘들아, 하나의 전치사로 보시면 돼요. 뭐뭐보다는 이라는 거야. 뭐뭐보다는. 자, 뭐 하는 것보다는? picking 18 copies of a book off the shelf. 뭐 하기보다는? 18 몇 건이야? 18권의 copy of a book 하면, 부스를 얘기해. 책 한 권, 두 권, 세 권, 그 부스. 그럼 몇 개, 18권의 책을 셸프, 선반에서 꺼내라고 피킹하기보다는 human worker would be politely instructed to pick five. 뭐래요? 인간 작업자는 would be instructed. 뭐예요? 이거 비동사 플러스 PP잖아. 그럼 뭐야? 지시사항을 받을 거야. 뭐하라고? to pick five. 다섯 권 꺼내라고. 아니 맨 처음 18권이 미션이야. 18권을 우리 셰프에서 꺼내는 건데 한 번에 18권 꺼내 이게 아니라 인간 작업자는 정중하게 지시사항을 받는데 다섯 권 꺼내라고. Then another five. 그런 다음에 또 다섯 권. Then yet another five. 그리고 또 다섯 권이 남아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쪼개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다섯 권.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다시 뭐 여기서 예스는 다시 또 다른 다섯 건 and another three. 그런 다음에 남아져 있는 세 건.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서 같은 애는 내가 현서야 졸지 마 18권 책 갖고 와 그러면 한 번에 18권을 다 부스를 딱 하려고 하다가 넘어져 막 다 깨부셔 막 누구 다치고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다섯 건 꺼내와 또 다섯 건 꺼내와 또 다섯 건 꺼내와 그럼 15권이잖아 그 다음 마지막 세 건 갖고 와. 이렇게 얘가 지금 제니퍼가 기꾼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야. 너무 좀 짜증이 나네요. 머리를 쓰기보다는. 그치? 자, 그럼 다음 또 가보자. Working in such conditions. 자, 주어가 지금 동명사예요. 자, 그럼 뭐야? 그런 상황에서, 그런 조건에서 일을 하는 것은 reduce. 줄인대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것을 줄여? She must. 아하. 이거 잘못 스포겠네. 미안. 다시 한번 해보자. 자, 그러한 조건에서 일하는 것은 격화시킨대, 줄인대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것을? To machine made of flesh. 살로 만들어진 기계로 reduce. 이거는 어떤 수량이나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뭐야? 그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기계 취급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살로 만들어진 기계로 인간을 리듀스, 감소시킨다가 아니라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격화시킨다. 어떤 레벨을 낮춰버린다 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격화시키다 라고 보면 돼. 그 다음 또 나왔어요. Rather than. Rather than이 아까 뭐라고요?
뭐뭐 하기보다는 자, 뭐 하기보다는 asking us to think or adapt 뭐 하기보다는 우리한테 요청하기보다는 to think 생각하거나 적응하라 이렇게 요청하기보다는 Jennifer는 unit take over 제니퍼 유닛이라는 걸 한 단어로 볼게요. 제니퍼 유닛이라는 건 제니퍼라는 유닛을 장치라고 한번 가보자. 명사로 제니퍼라는 장치는 take over 인수하다 가져가다 라는 뜻이야. 그 생각의 프로세스를 가져가. 그냥 인간한테 생각을 하라는 게 내가 현수한테 현수야 가서 18권 책 갖고 와. 쟤 어떻게 하나 봐야지? 그럼 현수는 18권이면 한 번에 가져가기 힘드니까 내가 나눠서 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5권, 8권, 8권, 8권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제니퍼라는 장치가 생각의 과정을 가져가고 트리트의 두 번째 동사 표시해야죠. 자, 트리트 취급하다, 대하다라는 거죠. 워커들을 뭐로 지금 대우한다라는 거야? inexpensive source. 아까 expensive, inexpensive 뭐라 그랬어? 값싼 근원. 자, 근데 뭐의 근원으로 지금 우리를, 인간들을 대우한다라는 거야? Some visual processing. 시각적인 처리 과정을 하는 값싼 근원. 그리고 또, 자, 봐봐. 값싼 근원인데 이러이러한 값싼 근원으로 우리를 취급을 한다라는 거야. Pair of opposable thumbs. 엄지손가락, 마주 볼 수 있는 엄지손가락의 한 쌍을 가진. 그러니까 그냥 이건 인간을 약간, 인간을 비유하는 거야. 현서야, 졸지 마. 앞에 봐. 마주 볼 수 있는 엄지, 한 쌍의 엄지를 가지고 시각적인 처리 과정을 하는 값싼 근원으로서 인간을 대한다. 라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빈칸에 다시 넘어가서, 자, 빈칸에 지금 뭘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로봇이라고 하는 게 우리 밑에서는 한 단어로 보자면 제니퍼를 볼 수 있겠지. 그럼 제니퍼는 우리의 직업을 가져갔잖아. 인간이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갔지만 가장 흔한 문제는 로봇가 빈칸을 가져가는 거라고 했어. 지금 밑에 예문들을 보면 직업뿐만 아니라 지금 뭐를 가져가는 거야? 뭐를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밑에 답 찾아보세요. 지금 뭐를 가져가고 있어? 다시 한번 풀어봐봐. 뭐를 가져가고 있을까? 5번부터 갈까요? Cooperation 뜻이 뭐야? 협력. Sociability 라고 하면 사회성. Endurance 참을성. 우리 endure이 견디다 참다잖아. 그럼 그걸 명사형이니까 참을성, 지구력, judgment는 판단, reliability 의존성. 자, 어떤 거야? 우리에게 뭐를 가져가는 거야?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과정을 처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 내가 이걸 18권을 가져가야 된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어쨌든 인간이 생각이라는 거라고 적응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 직업만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판단의 능력까지 가져간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거 단어 한번 가볼게요. 또 단어 한번 펴봐. 선생님이 워크북은 또 이따가 따로 할 시간 줄 거고 가은이 선생님이 따로 보내줄 테니까 그거 할 거고. 자, 우리 이제 또 30번을 할 텐데 단어 30번 단어 한번 펴봐. 30번 단어 한번 가보자. 자, 30번 certain 어떤 특정한이라는 단어고 somehow 다소 improve 향상시키다 organ이라는 게 우리 오장육부에 장기 있죠. 그걸 장기라고 하고 cure 치료하다 specific 특정한 disease 질병 statement 진술 groundless ground가 땅이잖아. 땅을 뿌리라고 생각해봐. 근데 less가 붙으면 무엇무엇이 없다라는 뜻이지. 뿌리가 없어. 그거는 근거가 없는 이란 뜻이에요. 텐데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 circulation 순환 circle이 도는 거잖아. circulation 순환 aggressive 적극적인 그 다음 eliminate 제거하다 뭐 get rid of remove랑 똑같은 단어가 있고 temporary 일시적인 method 방법 intelligence 지성 많이 알고 있는 거 똑똑한 거 imagine 상상하다 intelligently 영리하게 지적으로 impossible 불가능한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truly 정말로 placebo effect 플라시보 이펙트가 뭘까?
플라시보 효과가 뭐야? 내가 만약 현성아 갑자기 배가 아프대. 근데 선생님 소화제를 주는데 소화제가 아니라 선생님이 비타민을 주면서 현세아 이거 먹고 소화제야 이거 먹고 제가 다 나았어. 그럼 쟤는 비타민 받아 먹고 갑자기 소화가 되는 거야. 진짜 약을 먹지 않았는데 소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란 게 좀 맞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런 효과를 진짜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플라시보 효과라 그래. 되게 유명한 심리학적인 용어로 많이 쓰여요. 자 그러면 단어 외우고요. 지금 8시 2분인데 8시 4분에 시험 보는 거야. 지금 빨리 한번 보면서 저는 영어 쓰는 걸로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영어로 쓰는 거 봐도 되고요. 지금 빨리 단어 한번 쭉 훑어보고 30번 한번 가보자. 자 이제 시험 보세요. 한 30분 빨리 시험 봐. 현서야, 아까 베로나의 두 신사 얘기할 때 신나들이 갑자기 수업하니까 왜 죽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앞에 봐, 현서. 책 보지 말고 앞에 봐. 자, 니네가 해석해. 자, 니네가 말로 해석해.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만 해줄게요. It is widely believed that. 이거 가주어, 진주어라고 보면 돼. 너희들 진주어는 선생님이 항상 투부정사다라 그랬는데 이제 고등부 올라가면 대절도 많이 와. 그럼 이 문장은 뭐야? 대절이라고 널리 믿어진다 라고 해석하면 돼. 자 그러면 대신 이게 지금 접속사니까 뒤에 문장이라고 널리 믿어진다 라는 거야. 그럼 대다음에 주어동사 찾아봐. 뭐가 뭐라고 믿어진대? 특정한 허브. 이거 얘들아 외국 사람들한테 허브라 그러면 몰라. 이거 H 묵음이야. 얼브라 그래. 우리나라는 허브로 통하지만 얼브라 그래. 허브가 뭐 있어? 약초 같은 거 있잖아. 약초. 니네 뭐 할머니나 뭐 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어른들이 막 그런 거 있잖아. 감기 걸리면 어떡해? 감초? 감초라고 하는 뭐 그런 게 좋다고 하고 뭐 옛날에 막 화상당 가면 막 된장 발라라 막 이러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뭐 막 뭐 어디가 안 좋으면 뭘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자 그럼 봐봐. 민간요법 맞아. 아 특정한 허브가 얼브라고 읽어? Somehow, 다소 magically, 이것도 부사지. 마법적으로 improve, 향상시킨대. 뭐해? work라는 건 여기서 활동이라고 보면 돼. 그럼 뭐해, 활동? 특정한 장기의 활동을 향상을 시킨대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 뭐한대요? cure, 치료한대요. 특별한 질병을 as a result, 그 결과. 이렇게 믿어진대.
어떤 특정한 허브를 먹으면 장기 기능이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질병을 치료한다라고 널리 믿어진대. 이해됐지? 자, such statements are unscientific and groundless. Statement가 주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주장은 뭐래, 얘들아? 그런 주장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groundless. 근거가 없대요.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 그 다음 동사 찾아볼까? Of죠. Of는 나타나, to work. 때때로 무하게 나타나? 여기서 work는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 돼. work는 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효과가 있다, 작용하다라는 뜻이 있지? 자, 그러면, 때때로 허브는 효과가 있는 거로 보여. 자, since 세모찍기예요. since는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 근데 이거 since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 이래로라는 거는 현존형이랑 쓰이는데 앞에 문장이 현존형이니? 아니죠. 그럼 뭐로 쓰일까? because랑 as. 뭐뭐 때문에로 가야지. 때때로 허브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appear, 나타난대. 왜냐하면 그것들은 tend to increase, 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Your blood circulation, 뭐를? 너의 혈액순환을. Blood circulation을 혈액순환이라고 보면 돼. 너의 혈액순환을 증가시킨다라는 거야. In an aggressive attempt. Aggressive가 뭐라 그랬어? 적극적인 시도로. 뭐로 인해서? By your body. 너의 몸에 의해서. 그러니까 너의 몸에 적극적인 시도로 지금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래요. 자, 근데 to eliminate, eliminate가 뭐라 그랬어? 제거하는 이라 그래서 앞에 있는 요 시도라고 하는 요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제거하려는 시도, then from your system. 너의 신체로 시스템을 그냥 우리 신체로 볼게, 우리 몸. 너의 몸으로부터 그것을 제거하려는 적극적인 시도 때문에 혈액순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허브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들아, 나 봐봐. 소화가 안 되고 머리 아프고 이런 건다 혈액순환 안 돼서 그래. 이제 그게 처음인 거야. 근데 어떤 허브를 먹으면 약간 몸에 체온이 좀 올라가면서 혈액순환이 되면서 뭔가 소화가 되는 것 같고 두통이 완화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appear to work 하는 것 같아. 맞지? 자, that can create. 그것은요, 만들 수 있어. A temporary feeling of high. 자, temporary가 뭐야? 일시적으로 feeling of high. High가 뭐야? 너왜 이렇게 기분이 하이야? 너왜 이렇게 기분이 다운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 기분 좋게 할수 있는데, 자, 컴마 위트는 뭐라 그랬어요? 컴마 위트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지? 그러면 and is로 해석해야지. 그리고 그것은 만들어요. It seems. 그런 것처럼.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기억나니? 윤쌤이랑 가정법에서 했던 거? 마치 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대? Your health condition has improved. 너의 건강 상태가 항상 마치 향상된 것처럼. 근데 선생님이 as if는 가정법이라 그랬잖아. 아닌데 그런 것처럼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의 건강 컨디션이 향상된 것처럼 보인대요. 근데 as if가 들어갔다는 건 실제로 그 health 컨디션이 향상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됐다라는 거야. 가정법이니까.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기분만 좋아지는 거, 좀 나아지는 기분이라는 거야. 현서야, 허브 줘? 왜 이렇게 줘라? 빼봐, 빨리. 여기만 봐. 너는 밑에 보지 말고 이 화면만 보세요. 알았어요? 화면만 봐. 무서워 죽겠네. 어디를 보는 거야? 왜한 곳만 이렇게 가만히 보는 거야? 무서워. 빨리 봐봐, 봐봐. 그 다음. 또한. 해석해봐. 또한. 허브는. 가질 수 있다. 플라시보 효과를. Just like any other method. 다른 방법들처럼. 그래서 더 쓰는 그래서 따라서 라는 거야. 뭐뭐 하면서 helping you feel better. 뭐 하면서 너의 기분을 더 낮게 하는 것처럼 도와주면서 whatever the case. case라는 거는 뭐야? 그래서 경우 어떤 경우든지 어떤 경우든지 간에 whatever the case 어떤 경우든지 간에 it is your body that has intelligence to regain health not the earth라고 했어. 이거 뭘까? 나 지금 요 구문 되게 중요한데? 요 구문 뭘까?이때 강조 구문 잘했어. 이게 보여야 돼. 이때 강조 구문. 지금 뭐를 강조해 주는 거야? Your body를 지금 강조해 주는 거야. 선생님이 이때 강조 구문에서는 뭐라 그랬어? 이때 사이에 있는 단어를 뒤에 빠진 곳에다가 넣으면
그게 문장이 완성이 되는 날 있지. 그럼 뒤에 that 이외에 없는 게 뭐 있어? 주어가 없지. 그럼 얘는 주어 자리에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돼. 자, 그러면 너의 몸은 가지고 있어 뭐를? 이걸 지금 주어라고 보자면 너의 몸은 가지고 있어 뭐를? intelligence 지능, 지식을. 자, want to regain health 건강을 얻게 하는, 다시 얻게 하는 지능을 가지고 있어. And not the herb. 그리고 뭐가 아니라? 허브가 아니라. 자, 그럼 얘를 강조해보자. 그럼 강조를 해보면 너의 건강을 다시 얻게 해주는 지능을 가진 것은 바로 너의 몸이야. Not the herb. 허브가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계속 무슨 얘기라고 있는 거야? 허브로 인해서 네 몸이 진짜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맞지? 자, 어떻게 허브가 가지고 있니? 이 인텔리전스, 그 지능을 need, 필요로 되어지는 to direct your body, 네 몸으로 안내해주는 거야. Into getting healthier. 너를 더 건강하게 해주도록 너의 몸을 direct라는 건 안내하다 라고 한번 가봐. 안내하는데 필요 되어진 지능을 허브가 어떻게 갖고 있겠니? 이건 다시 한번 되물어보면서 허브가 아니라 네 몸이 하는 거야 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왜? 8번에 봐봐. That is impossible. 앞에 문장을 얘기하는 거잖아. 앞에 문장? That is impossible. 그건 불가능해. 이해됐나요? 자, try. 시도해봐. Imagine. Try to imagine. 상상을 해보려고 시도를 해봐. How herb might come into your body and intelligence fix your problems. 뭐래? 어떻게 허브가 들어와서 너의 몸 안으로, 그 다음 지능적으로 fix your problem, 너의 문제를 지능적으로 고쳐줄지를 상상을 해봐. 상상을 해보래. 허브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거를 상상을 해보래. If you try to do that, 네가 만약에 해본다면 뭘 해봐. 여기 to do that은 뭘 얘기하겠어? 앞에 문장 우리 아까 앞에서 뭐 하라고 그랬는데 상상해보라 했잖아. 근데 만약에 네가 그렇게 상상을 한다면 you will see, 볼 거야. How impossible it seems.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간접 의문이죠. 선생님이 간접 의문을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라고 그랬는데 의문사 how impossible을 하나의 의문사로 본 거야. 너네 그 약초 하나가 어떻게 우리가 건강을 가도록 그렇게 다이렉트 하겠어. 자, 문제는 이거였어요. Otherwise. Otherwise가 뜻이 뭐야?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앞에 문장 하지 않으면, 앞에 문장에서 뭐 하라고 그랬는데, 상상해봐. 허브가, 야, 그렇겠다는 거. 너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알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it would mean, 그것은 의미할 거야. 대디아의 문장을. 뭐라고 의미해? 그렇지 않으면, 앞에 문장이 아니라면, 의미할 거야. 허브가, less intelligent, 덜 똑똑하다고, 인간의 몸보다. 야, 근데 봐봐.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그랬어. 이 앞에 문장이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거는 허브의 존재를 허브가 낮게 해준다라고 믿는다면으로 가야지. 그치? 이 otherwise에 따라서 여기까지는 허브가 그런 능력이 없어.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말이야, 허브는 이렇게 도와줄 거야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면 허브는 less intelligent than human body? less라고 하면 안 되고 뭘로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뒤에 문장을 의미하는 걸걸? 이라는 거야. 네가 지금 생각하는 문장이 앞에가 아니라면 허브가 더 똑똑하다는 거야, 인간의 몸보다. 그리고 which is truly hard to believe. 그리고 그것은 진짜로 믿기 어렵고. 그래서 여기서 힌트는 otherwise였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less가 아니라 more인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데 앞에 문장을 솔직히 해석적으로는 어렵지 않지만 이 뒤에 거 뭐가 맞지 틀리지를 헷갈렸다면 이 otherwise를 생각을 해봤으면 좀 맞출 수 있는 문제야. 되니?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less가 아니라 뭐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more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됐죠? 지금 요거 4분 남았거든? 그래서 지금 시간이 8시 16분인데 25분에 아니야, 27분. 10분 쉬었다가 8시 30분에 들어오세요. 선생님이 워크북이랑 이거 준비해 놓을게. 그냥 가은이는 30분에 들어와. 자, 우리는 30분까지 쉬자. 한서 가서 물 마시고 오세요, 얼른.
자, 여기 한번 봐볼래? 요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자. 이거 워크북인데, 니네 워크북이고 숙제거든? 근데 내가 제일, 솔직히 말하면 제일 똑똑하게 공부하는 애가 뭐냐면, 제일 똑똑하게 공부하는 애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애들이 진짜 똑똑하게 공부하는 건데, 자, 첫 번째 바로 봐봐. improves냐, improve냐를 고르라는 건 우리한테 뭐를 의도하는 거야? 주어를 3인칭 단수인가 아닌가를 보라는 거지. 그럼 선생님 저거 얘기했지. It is widely believed that 요거 믿어진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 안에서 얘가 동사 자리니까 주어 가자. 주어 뭐야? are 쓰죠. s 붙었지. somehow 부사 magically 부사니까 이거 중에 뭐 동그라미 치는 거야? improve 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냥 이건가 이건가 왠지 이건 거 같아. 왠지 이건 거 같아. 그거 하지 마. 영어 할때꼭 애들이 왠지 이건 거 같아. 이러면 안 돼. 자, 이거는 똑같지. 아니다. increase냐 decrease냐라고 하는 거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을 하라는 거지. 자, 그럼 봐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대. 왜냐하면 걔네들은 blood circulation을 이거 하는 경향이 있거든. 뭐라고? increase지. 그치? 현서는 왜 처음 보는 지문인 것처럼 보는 거야? 이제 잠이 깨서 그래? 그 다음, temporary냐, permanent냐. 얘네 두 개는 반대 의견, 반대 뜻을 가진 단어야. temporary는 뭘까? 일시적인이라는 거야. permanent는? 영구적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얘가 지금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temporary야. 니네 근데 왜 머리 파마한다라고 하잖아. 그게 여기서 온 단어야. perm. 그치만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간다. 그것 때문에. 여기서 온 perm 했다 막 이런 얘기가 나 perm. 그다음 대신이야 와신이야? Whatever the case, it is your blood. 대신이야 와신이야? 이거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이때 강조구문이라 그래가지고 대세 고르는 거야. 이해됐지? 그다음 have냐 has냐? 지금 여기가 동사절인데 주어가 없네. 아까 선생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거를 이 자리에 두면 된다라 그랬잖아. 주어가 your body야. 3인칭 단수지요. 그럼 뭐야? have야 has야? 맞지? your body니까 해? 이해됐죠? 그다음 need냐, needed냐. 어떻게 허브가 가질 수 있니? 지능을. 지능인데, 얘 need로 가면 동사잖아. 근데 이미 지금 여기 can have라는 동사가 있으니 동사가 아니라 분사가 필요한 거잖아. 필요내어진 지능이라고 하니까 얘는 needed로 가야지. 맞아? 그 다음 거. 인텔리전트냐, 인텔리전틀리냐. 인텔리전트는 품사가 뭐야? 형용사. 인텔리전틀리는 부사지. 자, 뭐가 들어갈까? 자, 봐봐. 지우 한번 해볼게. 봐봐. 시도해봐라. 상상하는 거를. 어떻게 허브가 너의 몸 안으로 들어왔고 고치는지, 너의 문제를. 그러면 지능적이게 고치는지라 그래서 지금 여기는 동사의 의미를 꾸며주는 부사가 필요한 거야. 맞아요? 그 다음 impossible이냐 impossibly냐 이것도 똑같아. 뭘까요? 너는 볼 것이다. How impossible? 선생님이 간접 의문문 할때 간접 의문문 할때 하나의 의문사로 표현하는 게 뭐라 그랬어? How? 형용사. 그 다음 what? 명사. 요거를 하나의 의문사로 표시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니는 이번에 중학교 2학년이 요게 시험법인데 애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야. What color do you like? 너 무슨 색깔 좋아해? 또 what color가 하나의 의문사야. How old are you? How old가 하나의 의문사라고. 그거 똑같아. How impossible. 얼마나 불가능한지. 그러니까 impossible로 가야 되죠. Would mean이냐, would have mean이냐. 이거의 문제를 낸 의도는 뭘까? 선생님 저번에 얘기를 했어. 조동사 뒤에는 우리 원래 뭐 오는 거야? 동사 원형이 오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ve 플러스 pp가 온다. 원형이 pp형으로 가서 have pp가 온다. 이러면 무슨 차이점이 있다라 그랬어? 기억 안 나?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나오면 언제 그런다 그랬어? 예문을 들어줄게. He must
Be angry. 그는 화났음에 틀림없어. 근데 he must have been angry. 라 그러면 차이가 뭐라고? 그렇지. 얘는 지금 내 눈앞에서 이 남자가 화났음에 틀림없어 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must be인데 must 다음에 have been이 오면 걔 분명히 화났었음에 틀림없었어. 과거의 형태를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갈까? would mean이야? would have mean이야? 얘는 굳이 그 과거의 시제를 쓸 수 없으니까 의미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would mean이에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과정이 있어서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유추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되는데 나 이거 안 했네. 두 개 안 했네. 이거 두 개. 이거 마저 또 한번 해보자. 우리 몸에서 제거한다라 그랬지. 그래서 엘리미네이터가 나왔고 업졸브는 반대말이야. 뜻이 뭘까? 흡수하다. 이거 반대말이고 이시냐 데미냐. 이시라고 하는 거는 단수, 데미라고 하는 거는 복수죠. 앞에 지금 뭘까? 뭐를 제거하는 걸까? 해석해봐. 그것들이 너의 혈액순환을 증가하려고 하기, 저기 혈액순환을 증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시도로 어떤 시도? 그것들을 너의 몸 안에서 제거하려고. 이시겠죠. 왜? 앞에 복수 없잖아. 블러드서큘레이션 다 지금 단수잖아. 어템트 단수잖아. 했지? 그런 식으로 문제 풀어오시면 되고요. 이따가 선생님이 오늘 한 것 중에서 할 만한 거 워크북 줄 테니까 그거 숙제를 해오세요. 보고 하면 아무 의미 없어. 근데 뒤에 봐봐.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하다 보면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이 떠올릴 거야. 여기 있는 거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한 대로 최대한 해봐. 데미안? 왜? 어떤 건데? 잠깐만. 아이. 얼브다. 여기. 얼브가 그 너의 몸으로부터 얼브를 제거하려는 이것 때문에. 데미야, 댐. 자, 아무튼 아까 하던 거 설명을 해볼게.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있는 단어를 써. 분명히 아마 반밖에 못 쓰거나 못 쓰는 게 있을 거야. 그러면 그거를 빨간 펜으로 쓰고 다시 복습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 서술형 있지? 이거 서술형. 서술형 선생님이 못 써도 된다라 그랬어. 근데 왜 밑줄을 그어놨을까를 한번 봤을 때 아, 요런 문장은 내가 실제로 내가 니네가 나중에 저기 고등부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시험 출제 유형에 대해서 시험지도 보여주시고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저번에도 잠깐 보여줬듯이 서술형이 관건이야. 애들이 객관식은 어떻게든 잘하거든? 왜냐면 중학교 때 서술형이 없었기 때문에 애들이 고등부에서는 다 서술형으로 갈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서술형 문제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뭐가 중요해서 나한테 이걸 서술형으로 밑줄을 그은 건지를 한번 봐봐. 지금 여기 1번은 왜, 뭐 때문에 지금 서술형을 낼까? 있는데 이는 마치 당신의 황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거 있는데 이거 위, 관계대명사 저거 아니야? 계속적인 용법? 그것 때문에 낸 거야. 그 다음 어떠한 경우든 간지 건강을 찾게 하는 건 지성을 가진 것은 허브가 아니라 바로 당신 몸이다. 이거는 뭐 때문에 낸 걸까? 맞아. 이때 강조금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때 강조금은 서술형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밑줄을 그어놓은 의도가 다 뻔해. 몇 개 없어. 그 정말 키 센텐스만 외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해 오시면 돼요. 됐지? 자 그러면 우리 문제집으로 다시 와보세요. 이제 쉬운 것만 남았어, 얘들아. 이제부터 남은 거는 쉬운 것밖에 안 남았거든? 자, 한번 봐봅시다. 몇 번? 28번. 어, 29번 했나? 29번. 어법상 틀린 거. 자, 봐봐. 어법상 틀린 거. 요거는 해석 말고 한번 가보자. 문제 밑줄 왜 그어져 있는지를 한번 봐볼게. 1번은 왜 그어져 있을까? 아, 내가 잘못 건데? 1번은 시제의 문제예요. 자, 인간의 뇌는 turn out이라는 거는 드러나다라는 거야. 드러났는데 인간의 뇌가 had shrunk, 줄어든대요.
In mass. mass는 덩어리야. 어, 근데 우리 단어는 그냥 어쨌든 그냥 봐봐. 대략 몇 퍼센트 줄어든대? 10%가 줄어든대요. 자, since 나왔다. 근데 선생님이 아까 나왔지. since는 두 개의 뜻으로 볼 수 있다라 그랬지. 근데 앞에 시제가 뭐야? 현재 완료가 나왔으니까 얘는 뭐뭐 이래로 보셔야죠. 자, 그럼 뭐 이래로? 15,000에서 3만 년 전에 이래로 지금까지 줄어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since 절로 나온 거거든? 얘는 이거는 완전한 과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피크드 과거 맞아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15,000년에서 3만 년 전에 사이즈가 피크였을 때 이래로, 피크라는 건 사이즈가 제일 컸었던 이래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제판이 있을 때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미래면 이때가 3만 년 전이야. 근데 지금까지 이때가 지금 사이즈적으로는 피크였거든? 가장 컸을 때 이때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has shrunk로 가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얘가 since가 아 앞에 있는 현재 완료 이 시점 이래로 지금까지 줄어들고 있구나. 그래서 얘는 과거 맞아요. 그다음 2번. 2번은 왜 밑줄이 쳐져 있을까? 2번. where? where이 뭐야? 관계 부사지. 선생님이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의 가장 큰 차이점. 관계 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관계 부사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완전한 문장 나왔나 한번 찾아봐봐. 그것들은 had to have, 가져야만 했었다, 재치를. 어,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했네. 자, 그러면 이 where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봐보자. where이라는 건 선행사를 뭐로 잡아? 장소를 나타내잖아. 앞에 선행사가 뭐야? 그렇지. 얘를 전체로 봐야 돼. 어떤 애들은 자꾸 바로 앞에 있는 이 단어만 집착을 하는데 이 predator, 선생님 predator 이거 천적이라는 거 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적 사람 아니에요?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봐봐. 위험한 적들의 세상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선행사는 world이고 그 세상이 무슨 세상인지를 관계부사 where로 갖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where이 맞아요. 됐죠? 그 다음 3번 가보자. 3번 이거 정답이 틀렸다고 나와 있는데 자 봐봐. 지금 얘 때문에 그래 얘들아. 이 짝대기 때문에 그래.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여기 짝대기는 내가 뭐라 그랬어?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 그냥 제끼고 막 콤마콤마랑 똑같다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앞에 가보자. 오늘날 우리는 효과적으로 자 도메스티케이팅 뭐 이거 중요한데요. 밑에 보면 나와 있을 거야. 밑에 보면 나와 있을 거야. 단어 도메스티케이티드. 근데 domesticate로 나와있죠. 원형으로 길들이다지. 자 그러면 have domesticate라고 하면 길들여져 오고 있다. 우리는 효과적으로 길들여져 오고 있어. 누구를? 우리 자신을. and 그리고 many of the tasks of survivor. tasks가 주어져. 뭐? 생존의 많은 일들은 생존에 있어서의 많은 일들은. 자 근데 뭐 생존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생존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서 설명을 한 거야. 뭐에서부터 뭐에까지? 즉각적인 죽음을 피하는 것에서부터 음식을 얻는 것에 shelters. 얘들아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가야겠다. 즉각적인 죽음을 피하고 building shelters라 그러면 쉘터가 뭐야? 은신전. 우리가 쉴 곳을 만들고 음식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서바이벌이잖아. 그럼 많은 서바이벌들의 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바이벌 태스크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지금 짝대는 거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지금 주어는 뭐야? 태스크스야. 태스크스. s가 붙었기 때문에 뭐로 가야 돼? have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동사에다 밑줄 그어놓고 너네 보고 주어 찾을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내가 이거 다시 이거 domesticate 뜻이 뭐라고? 길들이다지. 근데 여기에서 파생된 잘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뒤에 나올 텐데 내가 한번 봤었는데 여기 있다. domestic animals 뭘까? domesticate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길들이다며. 그럼 도메스틱 애니멀. 길들여진 동물. 가축. 집에서 기르는 거. 뭐 돼지나 소나 닭 이런 거 있죠. 그걸 도메스틱 애니멀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메스티케이트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보면 돼. 했지? 자, 그다음 4번은 밑줄이 왜 꺼져 있을까? 대세 꺼져 있네. 그럼 대시 뭔지를 봐봐야지. 관계대명사냐 접속사냐 그거 봐야지. 뭐냐?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보다 작고 그것은 가축들의 특징이다. 어떤 가축들? 일반적으로 야생의 여기서 커서는 뭐로 갈까? 그냥 동물로 봐 그냥. 그러면 야생의 동물들보다 더 작아. 어? 그럼 이 대수는 뭐야? 관계대명사는 뒤에 뭐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smaller라는 보어가 왔잖아. 접속사야. 접속사. 이상한 점이 없어요. 어, 있지. 꽝. 닭의 종인가? 새가 닭도 새잖아. 아니라 원래 조류를 기르면 또 어떤 나를 있고 또 나를 있고 또 나를 있고. 야생 닭이 있나? 없는 것 같아. 닭은 혼자 못 살아가나? 아, 갑자기 너무 궁금해. 닭을 풀어놔. 그럼 닭은 못 살아가나? 다시 닭장으로 들어오나? 아닐 것 같아. 야생 닭이 있겠지. 근데 우리가 산에서, 우와, 닭이다. 이렇게 본 적이 없잖아. 그치? 막 예를 들어, 어머, 참새네. 이런 게 아니라, 우와, 닭이네. 이런, 우리 닭을 보면, 어, 어디에서 좀 닭장 어디서 나왔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다. 너무 갑자기 궁금해. 너는 왜 물어봤어, 나한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과 동물을 비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석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뇌가 지금 어떤, 옛날에는 인간의 뇌가 컸대. 근데 지금 인간의 뇌가 엄청 작아졌대. 저 와일드 컨디션이라는 게 그 아니에요? 개랑 늑대 관계 같은 거? 그치, 야생 사촌. 네. 아, 이거 얘들아, 이거 관계대명사 아니네. 잠깐 우리 해석을 하고 가볼까? 이거 해석을 할 필요가 있네. 나 갑자기 내용 때문에 봤는데 여기 봐봐. 오늘날 우리 여기에 뭐라고, 여기 1번 문장이 뭐라 했어? 1번 문장 보자면 우리가 15,000년에서 3만 년 전에 사이즈가 엄청 컸던 이래로 뇌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랬지. 한 가지 가능한 이유. 그러면 뇌가 좀 한 가지 가능한 이유는 뭐래? 한 가지 가능한 이유는 데디아의 문장이. 한 가지 가능한 이유는 뭐야? 수천 년 전에 인간이? 수천 년 전에 인간이? 위험한 천적들의 세상 안에서? 살았어. 근데 어떤 세상이야? 그들이 재치를 가져야만 하는 위험한 세상. 근데 뭐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항상 뭐를 피하려고 하는,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재치적인 것을 가져야 되는 천적들이 아주 들끓는 위험한 세상에서 인간들이 살아야 됐대.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무슨 생존의 그런 건 아니잖아. 옛날에 15,000년, 3만년 전의 세상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그때 가능한 이유는 그때 인간은 되게 위험한 천적들이 있는 곳 세상에서 살았거든. 항상 죽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들에 대한 재치를 생각해야만 되는 이런 위험한 세상에서. 됐지? 근데 오늘날은? 3번 문장은 봐봐. 오늘날은? 우리는 효과적으로, 이거 어떻게 됐다 그랬어? 효과적으로 뭐? 길들여졌고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많은 생존의 많은 문제들이 has been outsourced. outsource라고 하는 거 위탁하다라는 거야. 맡기다라는 거야. 우리는 맡겨지고 있어. 이런 생존의 문제가 맡겨지고 있는 거야. 누구에게?
wider society이라고 하면 더 넓은 사회에 위탁되어 오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 굳이 생존의 문제를 지금 생각하면서 살고 있진 않잖아. 그치? 자, 그럼 우리는 smaller, 더 작아. 우리의 뭐보다? 조상보다 더 작아. 그리고 it is chaotic. 그게 바로 뭐의 특징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들이 가축의 특징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하는? 이걸 내가 아까 왜 내가 저렇게 봤지? 잠깐만. 내가 이걸 가주어진 줄 알았거든? 잠깐만. It is a characteristic of domestic animals. 아, 이렇게 때문에 바꾸다. 봐봐. 가축의 특징이지. 봐봐. 인간의 우리가 조상들보다 우리가 더 작아. 그리고 that 이하의 문장은 domestic animal의 특징이야 라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뭐야, 야생의 사촌들보다 더 작다라는 것이 가축의 특징이야 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that은 접속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가, 진주어. 그럼 여기서의 it은 가주어라는 거야. 내가 왜 이걸 찾았냐면, 아니 그래서 도메스틱한 애니멀, 도메스틱 애니멀의 특징이 뭔데? 결국 데디아의 문장인 거잖아. 뭐 우리가 저기 뭐야, 야생의 사촌들보다 더 일반적으로 가축이 더 작다라는 게 가축의 특징인 거잖아. 근데 그런 게 우리가 조상들보다 더 작다라는 거랑 이걸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 none of this may mean, 이것은 의미하는 게 없어. 우리가 dumber, dumb이 뭐야? 멍청한이라는 거야. dumb. 근데 normal. 우리가 더 멍청한. 왜 우리 머리가 뇌가 작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더 멍청하다는 건 아니야. brain size가 is not necessary indicator of human intelligence. 그 brain size가 인간의 지능의 indicator. 뭐야? indicator가 암시 나타냄이라는 거든 꼭 암시를 한다라는 건 아니야. 우리가 옛날에는 사람이 머리가 컸는데 지금은 작아졌어. 우리가 더 멀하다는 건 아니야라는 걸 의미한대요. 그렇지? 하지만 그것은 의미한대. 뭐를 의미하니? 오늘날 우리의 뇌가. 자, wired up이라는 거는 타고나다, 만들어지다라는 거야. 다르게 만들어졌다고. 아마도 더 효율적으로. 뭐보다? than those of our ancestors. 우리의 조상들의 그것들보다. 자, 이거 those의 문제를 낸 거는 those냐 that이냐의 문제인 거야. those는 복수인 거고 that은 단수인 거야. 자, 그럼 이게 나타내는 게 뭘까? 앞에 똑같은 단어를 피하기 위해서 쓴 거야. 조상들의 그것들보다 우리가 다르게 타고난 거야. 뭐가 뭘 얘기하고 있어? 우리 계속 지금 뇌 얘기하고 있잖아. 뇌, 그치? brain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ancestor의 s가 붙었지? 그럼 조상들의 뇌들보다로 가야지. 그러니까 얘 맞는 거지. 이거 됐죠? 자, 그 다음 이거 보자. 이제 이거는 빠르게. 자, 이거 정답은 4번이었거든? 제공된 제안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요게 틀렸어. 자, 그럼 니네가 뭐가 틀렸는지를 얘기를 해줘봐. 지금 요거 막 일치 불일치 문제였는데, 아, 일치하는 거였네. 제공된 제안서 양식을 사용해야 된다. 여기 어딨어? 디테일에 세 번째 뭐래요? 그렇지. proposal form. provided 하면 제공되어진 제안 형식을 사용해야만 한다. 이게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요거였고, 그 다음 좀 앞에 가봐. 이번에는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는 건데, 일치하지 않는 것은 매트가 제공된다. 요게 틀렸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어디 있어? 노트에서 두 번째 여기 있지. mats are not provided. 제공되어지지 않는다 라는 거가 여기에 있었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솔직히 빨리 찾는 사람이 시간을 빨리 줄이는 거야. 그 다음 얘는 뭐라 그랬어요? 일치하지 않는 것인데, 자, 소설 When a Lion Feeds라고 하는 게 영화화 되었다는 건데, 이거 솔직히 쉬웠어. 여기 봐. 여기 아예 그냥 들어놓고 얘기했어. 여기 글씨체가 조금 삐뚤어진 거 있지. 이게 원작 제목이라서 그래. 그럼 얘네가 이걸 찾아가 봐. 자, 그러면 Famous actor and film producer bought a film rights. 이걸 저작권이라고 그러거든. 영화 저작권. Right 간세님이 명사로 쓰이면 권리라 그랬잖아. Film rights라고 하면 그냥 저작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야. 중국에서 지금
윤식당 막 이런 거를 엄청 똑같이 포맷을 똑같이 한대. 어, 닫더라고. 뭐 너먹고 막 그런 뭐 노래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 복면광 이런 거. 근데 우리나라 PD가 그러는 거야. 나는 중국에 저작권 그 판권을 판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돈을 주고 살면 그 자체의 포맷을 똑같이 쓸 수 있어. 그건 권리, 그 법에 위반되지 않거든. 근데 중국은 그 라이트를 사지 않고 그냥 그걸 똑같이 베끼는 거야. 근데 그 국제 소송 걸면 걔네들이 불어내야 된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도 필름 라이트라는 거는 왜 우리 신과 함께 니네 영화야지. 그거 원래 원작이 뭐야? 조민이 그린 그거잖아. 웹툰이잖아. 걔 그 영화 감독이 조민한테 그거를 산 거야. 필름 라이트를 하겠다라는 걸 산 거야. 그렇게 해야 영화화가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봐봐. 유명한 배우와 필름 프로듀서가 샀어. 그거를, 이거에 대한 거를. 비록 no movie resulted. result가 뭘까? 결과지. 영화로는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이 말 뭐야? 영화로는 나오진 않았지만 저작권을 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영화를 만들려는 시도는 있었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틀린 게 뭐야? 지금 영화 된 게 아니지. 영화는 안 됐어. 판권은 팔았지만. 그래서 정답 4번이 틀렸어요. 됐지? 이제 그 다음 또 위로 올라가보자. 자, 위로 올라가서 요거. 요거 1집으로 도표 문제 한번 가보세요. 도표 문제. 도표 문제에서 3번이 틀렸거든요. 3번에 어떤 단어가 틀렸는지를 한번 봐봐. 찾아봐봐. 자, 3번에 보면 Urban Production by Continent. 얘들아, 이거 제목을 보고 일단 이걸 알아야 되는데, Urban Population이구나. Population이 뭐예요? 인구야. Urban은 뭐야? 도시야, 도시. 그러면 도시의 인구율이야. 근데 by continent, continent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continent 뭘까요? 대륙이라는 거야. 그러면 대륙의 인구가 차지하는 그 점유율, share이라는 건 점유율을 보는 건데 몇 년부터 몇 년? 몇 년이라 몇 년을 보는 거야? 1950년이나 1920년을 보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 대륙에 나와 있지.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라틴 아메리카, 노르스 아메리카 이게 나와 있죠. 틀린 게 4번이래요. 자 그럼 봐봐. 아시아의 이 인구 점유율이 was the second lowest. 두 번째로 낮대야. 1950년. 근데 but not 2020. 하지만 2020년은 아니래. 둘 다. 여기 하얀 것 중에서 가장 낮은 거. 맞지? 그 다음 까만 것 중에서 누구? 둘 다 lowest잖아. 둘 다 second lowest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꿀까? 이거 옛날 충양고등학교에서 맨날 이거 서술형으로 내. 이거를 맞게 서술형으로 고쳐서 다시 쓰라는 게 전통적인 문제였는데 이제 안 나오더라. 항상 옛날에 쉽게 나올 때는 그렇게 됐어. 그럼 이거를 고치자면 뭐로 갈까? 여기서 이제 머리를 써야 돼. 이게 서술형에서 갈리는 거야. 뭘까? 1950년이랑 2020년 둘 다라며. 그러면 둘 다. 뭐 그래도 되는데 그냥 both A and B 쓰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쓸까? In both 1950 and 200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in은 여기 한 번만 써도 되는 거야. 왜 여기에도 걸치고 여기에도 걸치니까. 그치? 밑에다가 한번 맞게 고쳐놔봐. 니네가 안 보고 맞게 고쳐놔봐. 자, 우리 24번 할 건데요. 24번은 단어 좀 보고 올게요. 자, 24번 단어 한번 펴보세요. 24번 단어. 자, mistake 실수. operate는
운영하다, 움직이다 라는 말. 뭔가가 돌아가는 걸 operate라 그래. 프로세스 과정 아까 이거 얘기했죠. 동사로는 처리하다 라는 뜻이 있어. opportunity 기회, achieve 달성하다, unknown 알려지지 않은. 그 다음 끌어내다, derive 끌어내다. 그 다음 satisfaction 만족감, courteous 용감한. 그 다음 over cautious. 얘들아 cautious 여기 봐봐. cautious는 뭘까? 주의하는 이라는 거야. 조심하는. 근데 over cautious라고 하면 지나치게 조심하는, 막 되게 몸살이는 거 있죠. attain 이거 중요합니다. 달성하다, 이끌어내다. potential 잠재력이라는 거고. 그다음 flow. flow가 원래 뭐야? 흐르다라는 거지. 여기서 나오다로 해석을 하래. 자, bold는 대담함, 용감한 이런 뜻이에요. decision 결정. 그다음 trade는 발달하는 거야. 요거 외우시고요. 이제 시험 보고 24번 한번 해볼게. 오늘 24번이라 23번만 하면 끝날 것 같거든. 일단 24번 단어 외우시고요. 가은이도 단어 외우고 5분의 1 시험 한번 가볼게. 지금 외워서 5분의 1 시험 보자. 얼른 외워. 이제 시험 봐보세요. 시험 보고 24번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자. 24번. 24번 안 어려웠거든? 근데 정답률이 55%였어. 아니구나. 23번이 그랬구나. 24번은 50%네, 이것도. 되게 쉬웠는데. 자,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make a mistake가 뭐야? 실수하다. 그럼 해석해봐. 많은 사람들은 실수를 한다. 뭐의 실수? 어 맞아. 움직이다지. operating 하니까 움직이는 이라는 거야. 친구 책에서 봤다고? 친구 그 영화원 공부하는 책에서 그거 친구들이랑 책 보고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맞았어? 아니 틀렸어. 이걸 하고 나서 그걸 봤어요. 아 그래 그래? 그럼 니가 한번 해석해봐. 자 봐봐. 많은 사람들은 실수를 한대. 움직이는 실수. 얼렁이라는 거는 뭐뭐를 따라서거든? 얼렁은 뭐, 뭐를 따라서 언니가 붙었으니까 뭐뭐를 따라서만 움직이는 실수 이렇게 하는 거. 언니라는 건 오직 그러는 움직이는 실수. 자, 근데 어디를 따라서? 세이프 존. 안전지대. 안전지대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으로만 하는 것에 대한 실수를 한대. And 그리고 in the process.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그들은요, they missed the opportunity. 기회를 잃어버려. 자, 뭐 하는 기회? 더 나은 것을 얻는, 달성하는, 성취하는 기회를 잃어버린대. 자, 그럼 여기 1번에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뭐야? 그냥 안전지대로만 가가지고 사람들이 더 큰 거를 못 얻는다고. 맞지? 2번 문장 가자. 그들은 do so. 그렇게 해. Because of fear. 뭐 때문에? 공포 때문에. 근데 무슨 공포? unknown. 알려지지 않는 공포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또 공포인데 뭐의 공포? trading the unknowing path of life. 내가 아까 trade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인생에 알려지지 않는 길을 밟는 공포. 이런 공포들 때문에 그렇게 한대요.
됐지? 그 다음 3번 문제 한번 가보자. 3번 문제. 자, 도우즈 선생님이 어떻게 보자 그랬어? 일반적인 사람들로 보자 그랬잖아. 그치? 그럼 관계대명사로 어떤 사람들? They are brave enough to take those roads less traveled are able to get. 얘들아, 중요한 거는, 자, 지금 이 도우즈를 주어로 봤을 때 얘에 걸린 동사를 찾는 거야. 지금 도우즈에 걸린, 관계대명사에 대한 걸린 동사가 아니라 이 도우즈에 걸린 본동사를 찾으면 그 동사 어디 있을까? 근데 트래블드 건진 애들 되게 많아. 트래블드 아니야. 여기까지 닫아야 돼요. 그럼 이거에 걸친 동사는 are able to get이 동사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은 얻을 수 있다. 더 큰 return을. return은 뭐야? 보답을.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더 큰 보답을 얻는데? 자, 그럼 대절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어떤 사람들? are brave. 용감한 거야. 충분히 용감한 거야. 뭐 할 만큼 충분히 용감해? Take those roads. 그런 길을 가는, 갈 만큼 충분히. 근데 어떤 길이야? 그렇지. travel이라는 건 선생님이 이동하다라고 한 거였지. 덜 이동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덜 가는, 사람들이 덜 가는 길을 택하는 기에 충분히 용감한 사람들이 더 큰 보답을 얻는데요. And, 그리고 drive는 뭐라 그랬어요? 끌어냈네요. 뭐를? 더 큰? 주요한? 만족감을 out of, 뭐로 만들어진 만족감이 out of their courteous moves. 그들의 용감한 움직임으로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만족감을 끌어낸대. 자, 그럼 역시 지금 3번 문장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1, 2, 3번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 다들 겁 때문에 못 가, 무서워서 못 가. 근데 가면 아주 큰 보답이 있고 큰 만족감이 있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지금 뭐겠어? 가자는 길 가봐. 이런 얘기 하는 거겠지. 더 좋은 게 있어. 끝까지 가보자. 4번. 뭐래요? 동사. 의미할 거야. 데디아의 문장을 의미할 거야. 자, being overcautious. 자, 이거는 지금 동명사가 좋아져. overcautious가 뭐야? 존나치게 조심하는 것은 의미하는 거야. 데디아의 문장을. 뭐를 의미하는 거야? 네가 놓치고 있어. attaining. 얻는 것을. 달성하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야. 뭐를? 너의 잠재력의 엄청나게 큰 레벨을, 단계를 놓치고 있다는 걸 의미해. 지금 얘도 역시 그러면. 야, 남들이 가자는 가라고. 너 지금 놓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마지막 문장. 너는 뭐 해야 돼요? 배워야만 해. 뭐 하는 것을? 갖는 것을. Those chances. 그런 기회들을 가져가는 걸 배워야 돼. 어떤 기회야? 그렇지. You will not take 다음에 목적어가 없지. 아, 야, 근데 잠깐. 자, that 이거 무슨 격 관계되면서야? 목적격. 그러면 여기에 목적어 없는. 봐봐. 사람들인데 around you로 가는 거야.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will not take 다음에 여기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야. 그치? 그러면 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기회들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너의 성공은 will flow 나올 거야. 뭐로부터? 그런 bold decision, 용감한 결정에서부터. 자, 근데 이 대시 또 뭔지를 발견해라. 어떤 얼롱이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따라서 라고 하는 전치사라 그랬어. along the way는 그 길을 따라서 라고 하는 전치사야. 그러면 너는 가실 거야 해서 여기도 역시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도 역시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그치? 자, 그럼 결정인데 무슨 결정이야? 너가 그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뭐 그 길, 그러니까 뭐 삶의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대담한 결정으로부터 너의 성공은 나오기 때문에 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은 그 기회를 갖는 걸 배워야 돼 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밑에 문제 다시 한번 찾아봐. 제목은 뭘까요? 문제 다시 풀어봐. 뭐야? 1번이에요. 무슨 말이야? More courage. Courage가 뭐야? 용기가 가지고 온대. 뭐를?
더 많은 기회를. 그러니까 용기 내서 안간기를 가 겁내지만 지금 요거는 어렵지 않게 계속 지금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꼬지 않았어. 왜 그거 여기서 혼자 풀 때는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너네 앞에 거 한번 봐봐. 앞에 문제 푼 거 문제지 있어요? 지금 18번부터 23번까지 틀린 것만 할게요. 18번부터 23번까지 틀린 거 뭐 있어? 좀 많아요. 앞에 부분 많이 틀렸어? 21, 22, 23 다 틀렸어? 대용이는? 다 맞았어? 앞에 건 다 맞았어?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구만. 그럼 한 번 더 해야 되나? 가은이 몇 번? 20번? 가은아 채팅해. 채팅 이거 채팅 기능 있잖아. 가은아 채팅 한번 해봐. 몇 번을 썼다. 22번 틀렸나? 22번이라고 했던 것 같아. 쟤 채팅이 막 올 텐데 여기 있다. 23번 너 앞에 풀었잖아. 현선 현선 몇 번? 어? 21번 24번? 지금 15분이지. 지금 하나를 할 수 있는데 23번이 정답률이 좀 낮았어. 그러니까 앞에 거 어쨌든 다 해야겠네. 난 다 맞은 줄 알았더니 23번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애매하고 일단 그러면 숙제 먼저 내줄게. 숙제 단어 한번 봐봐. 지금 단어 보면 너희들 나머지 단어 시험 볼게. 몇 번부터? 18번부터? 우리 지금 몇 번 했냐? 24번까지 했지. 그러면 다음 시간에 18번부터 23번까지 쫙 외워. 스펠링으로. 스펠링 영어 쓰는 걸로 시험 볼 거야. 그거 우리 80개 안 보는 대신. 근데 솔직히 단어 너무 쉬워.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우리 여기 18번부터 끝까지. 끝까지 중요한 단어만 한 40개? 한글 쓰는 거. 한글 쓰는 건 할 수 있잖아. 저 50개. 한글 쓰는 건 50개 정도 뽑을게. 아니 왜 안 줘? 다 외울 시간 주고 했잖아. 뭐 이렇게 어이없던 짓 웃어. 아니 야 총 합쳐야지. 이거 지금 총 몇 갠데. 지금 이거 총 몇 개야. 니네 수학충이잖아. 한번 해봐. 이거 총 몇 갠데. 그래 200개에서 50개는 뭐 아주 엄청 줄인 거 아니야? 250개는 될 거 같아. 그래 이런 거 안 내. 이런 거 안 내. 어디서 더해. 그냥 어림 잡아서 대충 이미 현석 계산 들어갔다. 저번 단어가 130 몇 개 있었어요. 저번 단어가? 140개. 근데 니네가 알겠지만 진짜 단어가 다야. 영어는 단어가 거의 절반을 해먹기 때문에. 현석 몇 개예요? 세봤어? 30번 했는데 200몇 개라. 거짓말 치지 마세요. 18번 했는데 300개 했는데 144%예요. 어? 우리가 73, 193, 문제가 45번까지니까 아니요. 되게 열정적으로 단어 세고 있어. 가은아 얘네 지금 해석을 그렇게 해봐라. 가을이 됐어. 860개. 야, 뻥치지 마. 무슨 800개 단어라고? 야, 니네가 800개 단어를 외웠다고? 말도 안 돼. 20개씩 익혔어요, 그냥. 몇 갠데? 300개예요. 300개밖에 안 돼? 그치? 딱 300개예요. 800개 아니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여기 그 니네 현선은 이미 30 넘었다고? 아 잠깐만 끝까지요. 오 18번부터 끝까지. 아 네 잠깐만 지금 근데 아 뒤에 다 있어. 18, 14, 21, 41, 301 350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18 300. 대충 300개라고 치자. 400 너 진짜 개수작 부리지 마. 무슨 400개야. 400개. 400개.
아니 그럴 수 있어요. 한 문제당 30개 넘을 수 있어요. 어 그런데 32개가 있네요. 그래 야 그러면 이게 400개라고 치고 400 진짜 정확 425개라고? 450개 정도 된다고? 438인가 니네 현수 목소리 저렇게 큰 거 처음 들어봤지? 무슨 야 공부를 그렇게 해봐. 400 몇 개? 435개? 오케이 435개 중에서 니네가 이 중에 300개 정도 단어는 알 거야. 왜냐면 너무 기본적인 단어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여기서 이제 니네가 모르는 거를 한 135개라고 친다면 여기에서 그냥 대충 내가 애들이 공부하려고 좀 냈다 하면 아 50개 정도 낼 수 있지 않아? 나쁘지 않아. 한글 뜻으로 쓰는 거 내가 정말 너네 어 이렇게 비좁은 희죽이죽 이런 거 안 내. 정말 중요한 단어. 어? 별표는 안 내. 별표 안 내면 야 확 줄어. 와 나 60개 내도 되냐? 그러면 자 다시 숙제.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일단은 18번부터 23번까지 단어 시험 볼 거고 요거는 영어로 요거는 영어로 볼 거고 선생님이 따로 18번부터 45번까지 한글 시험으로 볼 거야. 요거는 한 45개에서 50개 정도? 한 50개 정도 낼게요. 알았지? 전체적으로.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새거의 문제를 다시 줄 거야. 그랬을 때 니네가 쭉쭉쭉 18번부터 45번까지 술술술술 읽힐 거야 아마. 우리가 이렇게 모의고사 하나를 완성을 하는 거야. 듣기 안 하고 그냥 깨끗한 걸 가지고 내가 해석을 쫙쫙쫙쫙 해서 문제를 다시 풀어볼 거야. 얼마나 술술 한글처럼 읽힐 거야. 문제가 외워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지. 내가 이 지문을 처음 접한다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해석을 해봐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지문을 내가 이해를 했냐 아니냐를 볼 거야. 그러면 이제 거의 뭐 통달한 거지.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다음 주 중에 뭐 한다 그랬어? 모의고사 또 다른 거 하나 보면 우리는 10점이 오르겠지. 첫 단추 저거 그거 다 못 끝내고 갈 것 같아. 근데 일단 모의고사를 나는 하나씩 하나씩 끝내는 것도 중요해서 더 하고 싶어요? 아니 하고 싶으면 해드릴게요. 아 풀었는데 채점 안 된 거 있어? 그래 그것까지는 해야겠다. 그럼 풀었는데 채점 안 됐고 내가 너네 그리고 답지 다 줄 거야. 그거 이 뒤에 있는 거 그거 저기 답 다 있는 거 같이 그거 줄 거야. 나 선생님 모의고사 한 번만 더 보고 가고 싶어서 그래. 우리 한 똑같은 수준에 이 정도 그랬을 때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지. 그래서 니네가 아 이게 아까 몇 개? 345개? 아무튼 354개? 아무튼 그렇게 단어를 외우고 내가 지문을 공부하고 해석노트를 했을 때 니네가 이제 문장을 보는 눈이 생긴단 말이야. 알았지? 그리고 혹시 듣기 많이 틀린 사람 없지? 듣기는 다 맞고 가는 거죠? 듣기는 틀리면 안 되는데 난 나중에 그래서 듣기 스크립트도 다 줄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 듣기 스크립트랑 요거 단어 정리한 다음에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자. 그런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날에 모의고사 다시 볼 거야. 알았니? 어. 그리고 해석노트 다 마무리했어? 솔직히 고백하세요. 잠깐만,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